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춰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신형 소렌토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소렌토에 추가로 실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지난 6부 영상에서는 신형 소렌토의 실내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렸었죠. 아쉽게도 최초로 알려드렸던 실내 공간의 사진은 저화질 사진에서 형체를 완전히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 클럽, NQ4 카페를 통해서 새롭게 제공된 신형 소렌토의 경우 이전보다 형체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50여일 후에는 4세대 소렌토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 시기에 포착이 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7부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부부터 알려드렸던 내용을 조금씩 요약하면서 새로운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까지 위장막 차량으로만 포착이 되었던 소렌토는 5부 영상에서는 드디어 위장막을 벗은 차량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이 시기가 사실 지난달인 11월 말이었습니다. 5부 영상에서 유출된 소렌토의 전면부 사진을 알려드리면서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뭐 이런 웅장하고 대담한 디자인으로 커진 차체와 함께 기대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상부타입 헤드램프 디자인은 쇼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이 양산차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 디자인은 현대까지는 두 가지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상구 타입의 풀 LED 타입으로 보이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사구 타입으로 이 타입은 저가형 트림에 제공되는 반사판 타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K5나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신형 소나타 트림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헤드램프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새롭게 포착된 실내 사진이시죠. 6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실내 사진과 먼저 비교해본다면 운전석을 포함한 실내 공간이 지금은 완전히 공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땀 한땀 6부까지 알려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시원한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소렌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 있다면 최신 차량다운 일체형 느낌의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의 계기판과 10.5인치 정도로 예상되는 내비게이션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동일 선상에서 연결되는 일체형 느낌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출시되는 기아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모하비 더 마스터와 함께 비교해보시면요.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커다란 내비게이션 하단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송풍구가 제공됩니다. 처음 보는 세로 타입의 디자인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중앙부 위와 아래로 총 4개의 송풍구가 제공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디자인이 조금 투박해 보였죠. 하지만 선명한 이미지로 보니 그러한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위와 아래에 있는 송풍구가 현재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연못구름이 추정할 뿐인데요. 둘 다 송풍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운 바람이나 시원한 바람을 실내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면요. 뭐 상부에는 기존 방식 그대로 송풍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송풍구는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좌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볼륨 모델인 4세대 소렌토에 기아차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풍구와 송풍구 사이에는 공조기 컨트롤러로 예상되는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K5의 경우 공조기 컨트롤러의 물리적인 버튼을 최소화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터치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디자인 비중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내비게이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전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원이 들어온다면 이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기존 소렌토나 일반적인 SUV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해 놓아왔는데요. 총 4번을 접은 듯한 디자인은요. 하단부의 송풍구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마치 미니밴처럼 인상적인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서 원형 변속기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텔룰라이드에서 본 것 같은 감각적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팅 시트와 통풍 시트 기능을 제공하는 토글 스위치가 텔룰라이드와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되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함께 비교해보면 토글 방식의 스위치는 사실 작동하기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이렇게 멋집니다. 디자인이스 기아. 기아차의 디자인을 최근에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아차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신다면요. 연목구름이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포착된 실내에는 특이한 패턴의 대시보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올려놓는 공간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요? 최근 출시된 모아비더 마스터나요? K5에는 이 부분에 앰비언트 역할을 제공하는 무드램프가 선보였죠. 현대차에서 길게 제공하는 어떤 선 타입의 무드램프와 좀 다른 기아차만의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목구름의 예상에는 이 부분에 무드램프 역할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 추정이지만요. 해당 부분에 무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요. 다양한 색상과 결합된 무드램프 기능이 제공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3부쯤 영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기 영상에서 내부도 트림의 소울에서 제공되는 사운드 무드램프가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뭔가 연결되는 듯한 디자인이 아닐까요? 소울에는 사운드 무드램프로 소리와 감성을 시각화한 유니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무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범주에서 4세대 소렌토 역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것 같다는 의견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물론 해당 의견은 기아차의 공식 의견이 아닌 저만의 상상이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십시오. 4세대 소렌토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면 K5만큼 신박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식 원형 다이얼이 새롭게 적용된 4세대 소렌토 기어박스 주변부의 디자인은 크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K5의 시승기를 알려드렸죠. 변속기 주변에 위치한 스위치는 경쟁 차량인 예를 들면 신형 소나타와 달리 좋은 UI와 UX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 보지 않고도 조금만 익숙해진다면요.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편리했습니다. 원형 다이얼과 다이얼 하단부에는 작은 다이얼이 제공되는데요. 이 다이얼은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 하단에는 작은 버튼으로 뭐 오토홀드나요, 서라운드뷰, 전자 파킹 등의 버튼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직접 시승해 보니까 사실 경쟁차량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과 UI, UX마저도 기아차가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Y자 형상의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볼륨 모델인 소렌토에 신경을 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어봉 타입의 변속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데 변속기의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는 버튼식과 원형 다이얼 두 가지 방식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공되고 있죠. 두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실제 운영해 본다면요. 원형 다이얼 방식이 훨씬 편리합니다. 따라서 전자식 변속기라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요. 다이얼식 방식이 훨씬 직관적이면서 오작동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식 변속기 타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두 방식을 모두 시승해 보시고 어느 쪽이 좀 더 자신에게 편리한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두 타입을 모두 시승해 보고요. 작동해 보니까요. 원형 다이얼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기아차 쪽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팔걸이에 해당되는 암레스트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에 퀼팅 디자인을 삽입하거나 좀 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더라면 달라진 실내와 함께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된 K5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K5를 시승하면서 직접 조작해보니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 LED 방식인데요. 터치로 살짝만 터치를 해도 인식이 잘 돼서 기분까지 상당히 좋아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소렌토는 4포크 타입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3포크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K5와 역시 유사한데요. 하단 부분이 K5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홈커버 좌우에는 전화나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과요. 우측에는 반자율 주행인 LFA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이 제공됩니다. 반자율 주행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큰 차체를 편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상만 해도 봐도 비소를 둔 것처럼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을 시승하면서 가장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최신 차량다운 기능들이 바로 자율주행 기능이죠. 어떨 때는 너무 편해서 놀라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이탈하지 않고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당연히 옵션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독립 시트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4세대 소렌토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경쟁 차량인 산타페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는데 3세대 플랜4까지 4세대 소렌토에서는 새롭게 제공되기 때문에 아마도 산타페의 실험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타페는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소식을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에서 제공된 멋진 디자인의 스마트키만 제공된다며 4세대 소렌토의 경쟁력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다 선명한 이미지로 소렌토의 실내 공간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클럽 NQ4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뒤에는 4세대 소렌토가 드디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내년이 2020년도 자동차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신차 소식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신차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연목구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